이제 갑자기 확 뛰었는데, 하다가 삘 받아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비디오를 튼튼히 못 찍었네요. 그래서 프레임에서 다음으로 배선하고, 위에 이거 얹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베이스 장착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게 조립하면서, 저는 이 나사를 전부 다 육각렌치인 줄 알고 썼는데, 이거 별이 별나사예요. 반드시 이거 그 프로사에서 제공됐던 별나사 별도랩을 쓰세요. 아니면은 별도랩 갖고 계신 거 쓰시거나, 괜히 왠지 L렌치로 했는데 계속 안 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설명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확실히. 밑에 여기 보드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일단 보드는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하면서, 혹시 또 케이블 문제 생길까봐, 여기 커버는 장착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모듈 있고요, 안에. 버디, XL 버디 모듈 같아요, 이거. PCI 보드 같은 보드 방식처럼 생겼는데, 아마 이게 메인 컨트롤러고, 여기 ARM사 32비트짜리가 들어갔네요. 그다음 C타입, 그 다음에 시계까지, 이거 배터리 같은데, 네. 시계 배터리 들어가 있고, 다음, 배선이 되게, 커넥터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모터 커넥터가 이렇게 뺐다 하기 되게 쉬운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모터하고, 아마 이게 마더보드 같아요. 브레이크아웃 보드처럼 여기다 커넥터 조절 연결하고, 메인 놈은 여기 한 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쓰려나 모르겠네요. 뭐 이제 멀티 툴렌 사이드용인지. 나는 써있고, 파워 서플라이도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다음 엘렌 가이드로 쫙 돼있고, 히터, 요거 하나 해먹었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 움직이다가 폭 빠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만약에 조립하실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게 요놈, 여기 안에 히터, 여기 안에 이제 히터 결선하는 선인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자동화 쪽에 일을 해가지고 요거 비슷한 걸로 그냥 대체를 했는데, 케이블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다음 여기 베드 쪽이, 이쪽에는 엘렌 가이드 공간이 좀 있는데 여기는 빡빡해요, 한쪽이. 이건 조립 문제 같은데, 근데 조립 문제 아닌 게, 볼스크루가 지나가는데 여기하고 얘는 간격이, 엘렌 가이드 뭐 덜 조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 살짝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조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쪽에 좀 애먹었어요, 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엑스트루더만 장착을 하면 돼요, 현재는. 나머지는 다 끝난 상태이고, 의외로 조립이 간단하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별거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2주 동안 다른 일 계속 붙잡혀 있느라고 이게 만질 시간이 이제 생겨가지고 빨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툴레드 익스루드 장착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영상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